자, 홍수영 씨, 네. 또 다른 질문도 있죠?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욕이 떨어진다고 들었는데 맞는 것인지. 네. 스트레스가요, 좋게 작용할 때도 있고 나쁘게 작용할 때도 있는데요. 스트레스가 쌓이면 섹스를 못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수도 있고 오히려. 또 스트레스 때문에 그거를 왜 긴장을 풀기 위해서 또 섹스를 하기도 하죠. 그러니까 아주 무겁고 심각한 스트레스면 섹스 생각이 안 나고 네. 하다가도 잘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왜 좀 피곤하고 왜 좀 그 잔잔한 스트레스면 섹스를 통해서 더 좋아질 오히려. 수 있을 것 같아요. 전승희 씨는 네. 그런 이런 걸 잘 활용하시나요? 늘 생활이니까요, 우리가. 늘 생활이라는 것은 늘 하신다는 얘기예요. 스트레스가 늘 받으니까요. 네. 오히려 또 완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걸 말 정리하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해서 완화가 된다. 그렇죠, 그렇죠. 그거죠. 근데 그 상대가 일정합니까? 상대는 그 언제 얘기하는 갑자기 거예요? 갑자기 말씀 없으셨어요. 요즘 얘기요. 네. 아, 요즘에요? 예, 요즘에. 요즘엔 좀 쉬고 있습니다. 네.